지난해 우리는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면서 약자의 벗이 되어준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교는 속세만큼이나 갑질과 차별 문화에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과 소망교회, 각각 가톨릭과 개신교 대형교회의 상징으로 불리는 두 곳에서 새해 벽두에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 진성철 씨와 구교원 씨는 이곳에서 지난 12월 31일까지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30여만 원. 낮은 임금이지만 추기경이 있는 본당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고 다 주차 관리도 하고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좀 갖고 그랬죠. 명동성당이 올해부터 경비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명동성당 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동성당은 길게는 7년 이상 근무한 기존의 경비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대신 새로 1년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경비원 수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기존 경비원들 중에선 겨우 4명만 채용됐습니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용역회사하고 여기 저 회관에 관장 신부가 있어요. 그분 면의를다가 이제 대고 통보가 왔어요. 당신들 용역회사 계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이라고 했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나머지 8명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집해서 자문하게 가르치지 말고 참 불러가지고 그만들 수고했다. 우리가 방침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속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영역회사한테 맡겨놓고 일 시킬 때는 영역회사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다 이거 하나 이거 시킨 거지. 명동성당 측은 공평하게 심사를 해 다시 채용한 것일 뿐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기회를 상실했다. 나무만 잡고 이제 그 편향해서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그쪽에 기회를 더 줬다고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또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뭐 그 이력서는 다 이제 저희가 희망하신 분에게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면 그 서류 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다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명동성당은 교회 주부에 경비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경비원 중 신자가 아닌 사람은 서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카 교황님 오셨을 때 염수연 추기경께서 종교를 초월한다. 분명히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비 쓰면서 가톨릭 신자만 쓰라고 종교는 저도 저 기독교 믿은 지가 저도 한참 된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 거죠.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들. 지난해 12월 26일 염수정 추기경을 찾아가 해고를 철회해달라며 서한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차기 식구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업체에다가 일임을 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될 이런 종교단체에서 가차없이 잘랐다는 거. 그게 참 신부님들이라고 하지만 양을 쓴 늑대들 같아요. 신자 2만 명의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이곳에서도 올해 1월 1일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 4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모두 기독교 신자였던 이들은 120-30만 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해를 불과 닷새 앞두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많이 아파도 일을 했어요. 다쳐도 다쳤다고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병가를 안 내주니까 내달라고 말도 못했죠. 그래도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5일 전에 설명도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었어요. 소망교회는 3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경비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이전엔 정직원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용역업체 소속이 됐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새 용역업체가 들어서면서 일부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소망교회에서 일했던 청소 노동자는 물론 입사한 지 6개월이 간 넘은 경비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년이 다 돼갈 즈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용역으로 넘어가서 더 일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용역으로 전환되고 두 달 일하다 보니 또 다른 용역업체로 넘어간 거예요. 잘해준다던 대우는 지켜지지도 않았고 용역업체만 옮겨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지만 소망교회 측은 교회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노동자를 왜 해고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용역으로 한 거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그쪽 직원들이거든요.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시잖아요. 뭐 고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노조 설립을 금지한 기독교 내부의 교회법 영향으로 교회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법이 그 노조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의 특수성이 있고 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영역이 있지만 네. 노동조합은 그냥 일반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걸 교회가 인정하니 많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해에야 세 군데서 노조가 만들어져 상급단체에 가입했을 정도로 종교기관은 그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 노조가 오죽하면 현장에 이 신앙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죽하면 노조를 설립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월급 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차별시키고 자기들 말 안 들면 아웃소싱 주고 용역 전환시키고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고 그러는 거죠. 종교기관이 갖고 있는 존립의 근거는 역할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서의 정신도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교회 내부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과제들, 변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면서도 비정규직을 대할 때는 일반 사기업처럼 돌아서는 두 얼굴의 종교기관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종교기관에서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